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오늘은 니마우스에서 지난번에 경매로 이제 낙찰받은 이제 해머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방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마우스인데도 불구하고 니모보다 산호가 훨씬 많은데요. 물론 니모도 많긴 합니다. 어쨌든 뭐 LPS나 레더나 아크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이게 사진으로는 그린으로 나와가지고. 아, 네네. 네, 담아주세요. 네, 네. 생각보다 꽤 많네요, 산호가. 아크로도 많고, 레더, 특히 떡대 레더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절세몬티나 디스타트, 세토사, 아크로 계열들 꽤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 필터 없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발색이 꽤 좋죠. 그리고 당연히 니모하우스 이름답게 니모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니모도 있고 뭐 블랙 아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카소 코라운도 있고요. 그래서 니모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보는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니모하우스에서 이제 해머 봉달에 왔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검역은 필수죠. 그래서 검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항에 집어넣어 볼게요. 네, 오늘은 코랄 RX로 도중 이걸로 이제 검역을 해볼게요. 이 녀석은 원래는 1갤런당 이걸 전부 다 쏟아 붓는 건데 일단은 검역할 수 있는 게 1리터밖에 없으니까 한 4분의 1만 대량 넣어볼게요. 원래는 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냥 손으로 해서 그냥 대충 할게요. 어제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5분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네, 일단 검역은 다 끝났고요. 이제 넣어 볼게요. 일단 해머는 넣을 만한 데가 지금 대략 여기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넣는 게 그쵸? 이렇게 넣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또 레더를 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레더는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괜찮긴 한데 뒤에 이제 토치가 안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다 놓거나 아니면 최상단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략 여기다 이렇게 껴놓을게요. 이렇게 껴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본드는 부착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얘가 어디까지 이제 그 폴립이 확장돼서 나오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놓고 혹시 얘도 지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려놓을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놓고 이제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얘가 이제 펴지면은 어디까지 침범하는지 대략 본 다음에 얘 위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이제 레더를 다시 올려도 되는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해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있네요. 네. 활짝 잘 펴고 있습니다. 일단 해머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레더는 위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정렬한 레더는 다시 내려놨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시세 나노모터를 부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해머가 또 있고
얘네 레드들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수류가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 나노를 부착을 해놨긴 했는데, 시세 나노가 35Q에 비해 꽤 세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24시간 킬 수는 없어서, 일단은 그 타이머를 물려놔서, 이제 1시간만 이제 켜놓고, 뭐한 2시간 정도는 꺼놨다가 다시 1시간 켜놓은,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켜놓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토치가 엄청 휘날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LPS는 수류가 너무 강함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류 형성하고 가끔 이제 슬러지를 올려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제 나노 모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 나노는 저걸 테이프를 한번 더 앞쪽에 붙여서 한 절반만 수류가 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 편그 해머 봉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그 캔디, 그러니까 본 수조에 있는 캔디도 한번 프랙을 쳐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